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10강, 양자됨과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학을 시작한 지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도 수고하며 애쓴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귀한 지식이 되게 하시고, 아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양자됨과 성화의 삶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삶의 향기로, 삶의 열매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 교사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칭의의 은혜 나눔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파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기도하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칭의의 선물에 감사함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행함이 있는 섬김을 실천하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곧 칭의의 근거입니다. 그렇죠? 칭의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믿음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고백해 주셨고요. 남은 1학기 마지막까지 파이팅이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14쪽 12장 또 13장인데요. 양자됨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죠? 공로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모든 사람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요? 그 예정하신 사람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들의 권세와 명분을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만 있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고 고난도 함께 받는, 하지만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은, 그렇죠? 지금도 그 양자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양자의 은혜를, 그렇죠?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점을 치고, 그렇죠? 구슬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마음껏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게 여러분 은혜죠.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 잘 찾아보시고 제가 최대한 다 소개해드리지만 여러분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 갖는 것이죠. 그냥 어떤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칭의 배웠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죠. 저에게 양자됨의 은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죠? 우리가 매일 또 새벽에 또 공예배 시간에 또 개인의 골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번째로 또한 불쌍히 여김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시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들,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휴게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쉼터가 어딥니까? 주님 품이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그 품 안에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요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이게 다윗의 담대한 고백이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름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다음 말씀 기억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백전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케어하시고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아플 때 간호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출산할 때 정말 아이를 받아주신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는 않죠. 징계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바로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택한 백성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함께 하시며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포로기 시기에도 너와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돌아오라고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인치심 받았다. 이 말씀도 중요하죠. 우리를 주님의 도장으로 찍으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 한번 그 삼으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그렇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정말 우리의 유업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그냥 죽은 소망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그렇죠? 보내셨죠. 우리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해설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불경건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해설합니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요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과 영생의 구원을 보장받아 그렇죠? 인치심 보장받아 누리는 것이고 허물로 죽은 자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양자의 권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 있으나 지금 여기서 주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자녀의 권리를 미리 앞당겨 맛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누리시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누려야지가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죠?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 참된 양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대유리 문답에 양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의롭다 받은 모든 이들이 그의 자녀들의 수에 가입되는 일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양자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택한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아들의 성령이 주어집니다. 아버지 사랑과 돌보심을 받게 되고 자녀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약속의 후사로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우리의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주시고 아들의 성령을 그렇죠?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과 그 보호와 인도하심 받게 되고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약속의 후사로 인정해주시는 것이 참 양자됨의 은혜가 풍성하죠. 자 잠시 물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체조하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운동하시고요. 자, 웃음 체조 준비 웃음 체조 하겠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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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웃으시고요. 근육도 푸시고 힘내시고 또 13강 가겠습니다. 자, 성화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고 중생하여 그들의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된다.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죠? 성화되는데, 누가요? 다 배웠죠? 유효한 부르심 받고, 중생하고, 칭의를 얻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자된 사람들이 그 말씀과 성령으로, 그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된다. 하나하나 정말 귀한 고백이니까 여러분 고백해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스도의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때 바울사도의 권면이죠.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든든히 세우십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어떻게 합니까? 세우는 것이죠. 무너진 곳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무너진 비전을 세우고 무너진 사명을 다시 세워서 그렇죠?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성화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 그죠? 아까 말씀에 고백한 대로 그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화를 입게 되고 그죠? 양자의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양자의 영을 입었고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새 마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예수님의 기도죠. 17장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기도 세우다 이런 단어 귀하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2장에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택한 자들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그리고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서 줄어드는 것이죠. 이게 성화의 과정, 영적 전투의 과정이고 죄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딱딱딱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새벽에 소개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 회복되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이 양자됨 또 나오고 또 이게 같이 돼 있죠. 성화와 맞물려서 그 양자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영으로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죠.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말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외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고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어.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화의 삶을 이루라고 고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뭘 따르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연합하고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겠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렇죠?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자가 됐을 때 주님을 보게 되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주님을 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시기 의롭다함을 받으며 다 나오죠? 부르심과 그죠? 칭의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양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과 성령 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양자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즉각적으로 죽게 되어 죄가 더 이상 그를 주관할 수 없게 되며 그는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즉각적인 성화죠. 그죠? 그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될 때에 단번에 즉각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게 되어서 그죠? 사탄의 죄 종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즉각적으로 거룩해지죠. 그죠? 이게 성화의 확정성입니다. 보세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확정적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죄의 정욕에 뭐가요? 잔재가. 그죠? 그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죠. 저도 계속 기침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죠?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죠? 이는 마치 감기로 열이 날 때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 열이 금방 식고 감기 위세가 꺾이지만 뭡니까? 감기의 모든 잔재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남아서 계속 시간이 필요해서 싸워야 될 것과도 같죠. 자, 참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즐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신 자유를 당하여 육체의 정욕의 기회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과 말씀으로 몸의 정욕적 행실을 지속적으로 죽여나갈 때에만 날마다 새롭게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죠.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성화의 점진성, 아까 성화의 확정성, 즉각적인 성화도 있지만 점진적인, 그죠?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겠죠. 순례의 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철로역정의 그런 신앙의 고백처럼, 그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죠. 성도가 결코 자신을 죄에게 내어줄 수가 없음은 성도 안에 계시는 뭐가요? 성령께서 세상 권세에 잡은 마귀보다 더 크시고 더 우월하시고 더 권세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성도를 사셨고 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시고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검으로 삼, 성도의 믿음을 방패로 삼아 마귀와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성도를 직접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를, 그죠? 지키게 하시고 성도를 직접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성결케 하시죠. 그냥 말로만, 추상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실제로 성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저 은사 방언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주님을 닮았어, 성령을 닮았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죄의 본질, 곧 정치적 성질, 관계적 성질, 도덕적 성질 관련해서 성화를 고려해 볼 것 같으면 참된 성화는 뭐예요? 성도가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상호 복종하고 남을 먼저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귀는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가는 대신에 무시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에 어긋나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빛의 자녀로 행하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며 더욱 힘써 믿음과 절제와 인애와 형제 우애 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도 기억나시죠? 성경 말씀을 다 정리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예를 문답 보시면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 선택하여 거룩하도록 하신 자들이 때가 되어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들에게 적용하여 성령께서 적용해 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들의 전 존재가 전인격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인성이 전인격이 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 형상으로, 그죠?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회복되는 것이고요. 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회개의 시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 그 은혜들이 꿈틀거리고 증가하고 강화됨으로써 그들이 죄에 대해 점점 죽고 새 생명을 얻고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점점 이것이 바이러스가 다 죽어가고, 그렇죠? 항암약을 먹으면 점점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잔존하는 죄들을 다 죽이시고 우리의 정욕을 이제 죽이시고, 그렇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산 소망으로 살게 되죠.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다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전 존재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재림의 때에 천국에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그 완전한 몸을 이루어 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이 성화는 온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에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러니 계속적인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수역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웁니다. 온인격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만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손과 발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성화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잔재가 남아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기억나시죠? 로마서 말씀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렸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바울의 고백도 기억납니다. 4절 5장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게 영화죠. 그렇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우리의 신음이고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분투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른 번역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북한 성경 보니까요. 북한 성경은 끊어라.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성도의 점진적 성화는 뭡니까? 남아있는 죄의 잔재 때문에 일평생 동안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화의 불완전성입니다. 왜요? 죄의 잔재. 그렇죠? 죄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는 파괴됐어요. 권력은 다 떠났지만 그 잔재가 소탕되지 않고 남아서 우리의 그렇죠?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유혹하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것으로 싸웁니다. 모든 성도에게서 죄가 금생에서는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왜? 목사님 말씀대로 육신이 아직 구원을 입지 않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몸의 사욕을 버리고 죄의 병기로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해야 돼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렇죠? 3절에 그 전쟁에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Our victory is our faith. 그렇죠?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고백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기억나십니까?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니다. 성도들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죠.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과 예배 가운데 교제 속에 봉사와 활동 속에서 함께 성화되어 갑니다.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고 구역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공과 시간 그때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서로 돌아보며 대화하며 나를 또 돌아보고 나를 또 회복하고 고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가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Grow up.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 얘기 있을지어다. 우리는 늘 자라가야 되죠. 나는 다 이제 배웠어. 다 끝났어. 이 신앙고백서 배웠고 하이델베르크 배웠고 성경대학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난 내가 아니라 평생의 말씀의 학생으로서 정말 말씀 많이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평생 말씀을 몇천 번 읽었지만은 성경의 그 한 모퉁이를 긁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평생 배우는 자리 있으시고요. 그죠? 우리 수강생 가운데도 장로님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로 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배우는 마음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요. 교만해지란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그 은혜를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그죠?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게 중요하죠.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걷고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의 고백처럼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그 가치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기도죠. 그렇죠? 그냥 보이는 것만 주세요. 김미 김미가 아니라 주님, I want to show 주님의 그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속사람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에 남아있는 잔재가 우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중생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께 선포하셨죠. 그렇죠? 이는 마치 6.25 전쟁 이후에 밤에는 북한군이 그죠 우세한 것 같지만 국군에 지엄한 경찰이 우세해 결국에는 승리를 얻는 것과도 같죠. 그죠? 성도들도 어둠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죄와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빛이 있으라. 아멘. 성화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나 안 되겠지. 나는 이거 성화 못하는 데가 아니라 불안하지 마시고 지금은 비록 싸우고 있지만은 주님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싸움을 싸워갈 때에 빛 가운데 나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 충만하면 그죠? 매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연구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화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화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요? 점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신자는 평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거룩한 말씀, 성령, 거룩한 영을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점진적 성화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적용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양자의 은혜죠. 감사가 넘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호적이, 우리의 본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자의 권리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그저 아버지인데 돈 주세요, 통장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고 아버지의 그 감사를 기쁨을 함께 식사하고 여행하고 아버지 손잡고 다니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 성화를 통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첵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해주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 오실 분들은 제가 화요일 아침 9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오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중고등부실 잘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2강 오픈 강의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한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9시 반에 화요일날 오전에 9시 반입니다. 다음 11강은 14, 15장 믿음과 회개입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니까 다 못 찾았어요. 참고로는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말씀을 펴서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말씀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구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또 모든 수강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했습니다.